여름에 더우니까 찬 음식들 많이 찾게 돼서 배탈 많이 좀 자주 나는 것 같아요. 당신의 뱃속을 편안하십니까? 여름철 장 건강을 지켜라!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오는 원인모를 복통 때문에 힘든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김정은 씨. 지하철 같은 데는 화장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 없다는 게 인지가 되면 또 복통이 생겨요. 신경성인데요? 여름 배앓이 스치듯 안약이라 누가 말했든가 참을 수도 막을 수도 없는 통증과 잦은 배변 활동은 그녀의 일상이 돼버렸는데. 어떤 하죠? 그냥 자주 지하철 타면 한 번씩 항상 가는 거 같아요. 그 원인은 뭘까요? 무려 6년 동안이나 정은 씨를 괴롭혀온 복통의 원인을 찾아 초음파, 대장내시경, 엑스레이 등의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복합적인 만성 대장 질환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 유해균을 증식하면 설사라든지 또는 변비라든가 장염 같은 게 올 수가 있고요. 이런 거에 의해서 발암물질이 상승을 해서 마지막 최악의 경우에는 대장암이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립암정보센터에 따르면 대장암은 갑상선암과 위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발병을 하는데요. 대장암 가운데 특히 직장암 환자가 6년 새 57%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분선 씨는 자신만의 특별한 건강 비법으로 직장암을 이겨냈다고 합니다. 항문에 피가 나와가지고 동네 병원에 가니까 치질하고 괜찮다 그래갖고 나눴다가 항문에 다시 피가 쏟아져가지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직장암 진단을 받은 후 곧바로 수술을 받은 이분선 씨. 일반 병실로 옮기자마자 산소 호흡기를 떼고 16일 만에 퇴원을 했다는데요. 저희 병원에 처음에 왔을 때는 이제 수술을 하시고 인공 항문도 만든 상태고 직장도 한 40cm 정도 잘랐고 그래서 좀 창백하고 살이 좀 많이 여여있고 몸 상태가 굉장히 약한 안 좋은 상태였죠. 지금 저희 병원에 한 20년 정도 다녔는데 이제 그 상태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술 후 자신만의 건강 지키기가 시작됐습니다. 그녀의 건강 비법 첫 번째는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좁은 아파트 화단도 그녀에겐 풍성한 텃밭입니다. 고추, 상추 등 채소부터 시작해 익모초, 두릅 등 특수작물까지 10여 가지가 넘는 작물을 유기농으로 재배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서만 있으면 햇빛을 못 쐬잖아요. 바깥에 여기 나와서 한두 시간 동안에 하루에 풀도 뽑아주고 관리하고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텃밭도 심고 이러면은 제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대장질환과 암을 예방한다는 견과류는 쌈장으로, 생선은 절대 튀기지 않습니다. 기름기 없이 졸여내고요. 섬유질에 보고 제철나물은 맵기 빠지지 않고 준비하는데요. 호두, 박, 배추 등을 넣은 십국 영양밥까지. 골지알 골고루 먹고 제때제때 먹고 알맞게 먹고. 음식만큼이나 식사법 또한 중요하다고 합니다. 잡곡과 채소 위주의 식단을 먹되 아침을 거르지 않고 시간에 정해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이 장 건강을 좋게 하는 비결이었다고 합니다. 잘 먹는 것만큼이나 잘 마시는 것도 중요한 비법. 이분선 씨의 건강을 지켜준 또 하나의 식습관. 바로 제철 과일과 발효유입니다. 특히 발효유는 지난 25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먹었을 정도라는데요. 발효유 안에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때문입니다. 맛있어. 프로바이오틱스란 인간의 체내에 들어가 건강에 좋은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균으로 섭취하여 장에 도달했을 때에 장내 환경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유익균인데요. 대장균을 보유한 실험용 쥐에 복합유산균을 투여한 결과 대장염 발생을 억제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속에 있는 그 나쁜 물질을 잘 배설하게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 면역 물질도 생성시켜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런 프로바이오틱스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프로바이오틱스가 많이 들어있는 요구르트를 많이 드시는 게 좋고 그 외에 신선한 채소를 많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을 되찾음과 동시에 새 삶을 얻었다는 이준선 씨. 갑자기 경쾌하게. 이전보다 지금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장 건강에 좋은 음식과 남다른 식습관, 긍정적 생각이 마음속 면역력까지 높여준 게 아닐까요? 비록 인공항문으로 살고 있어도 정말로 감사하고 즐겁고 무엇을 해도 다 기뻐요. 장을 지키는 일은 내 몸의 면역력을 지키는 일. 유익한 장 건강법으로 건강한 여름 나치길 바랍니다. 네, 면역세포 70.